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다들? 저도 굉장히 이번 주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주까지 5월부터 악재가 조금 이어져 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 우리 시장이 올해 내내 사실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5월 들어서면서 악재가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러시아발 악재라든지 뭐 미중 관계에 대한 뭐 악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5월 시장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6월까지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달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저번 주에 이제 뭐 FOMC까지 굵직굵직한 이러한 이제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번 시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만족스럽지가 않죠. 기대했던 것보다 그저 그런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준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츠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대해서 종목들을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었느냐. 저는 충분히 매매를 할 만한 환경은 유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결국에는 이러한 환경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또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 이번 주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극한의 개별주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주도주가 이끌어주는 장세, 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섹터군들이 있고 그 섹터군들이 이끌어주는 장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장세보다는 이번의 장세는 극한의 개별주 장세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각 이슈마다 어느 정도 주목받는 종목들이 존재했고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오면서 뭐 월요일에는 이 종목들 갔다가 뭐 화요일에는 이 종목들 가고 뭐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이 종목들 갔다가 목요일에는 이 종목들 가고 금요일에는 오늘이죠. 오늘 저는 시장 보면서 그냥 약간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이제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야말로 극한의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그 외에 뭐 자동차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쪽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었고 그냥 이번 주에 나왔었던 그리고 시장이 집중하는 이슈들에 의해서 거의 움직였었던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지수 차트죠.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보여주는 듯 했었어요. 사실상 뭐 이번 주는 월화수목 내내 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월화수 하락을 했었고 이게 이제 목요일 기준 차트인데 목요일도 결국에는 떨어졌다가 그냥 막판에 반등한 수준이었으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번 주는 5일 내내 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이 60일선 구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험을 하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 60일선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죠. 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 꽤나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지켜줘야지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하기 좋을 만한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제 자꾸 시장이 이번 주까지도 조금 좋지 않느냐, 하락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뭐 파월,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 거죠,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었냐. 결국에는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FOMC 진행을 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 두 번 정도 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되고 세 번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연준 인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연준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 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어찌됐든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월이 연설을 했잖아요.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파월이 연설을 하기까지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연내 한 두 번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연준 의장도 이제 파월도 이번 이제 연설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용시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지금 현재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 수준은, 물가 수준은 2%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2%대까지 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이 연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급력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더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연준이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무조건 올해 두 번 더 할 거구나. 물가가 이렇게나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혀 만족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지금 피벗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좀 반전됐다라는 의미죠. 피벗이 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유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 거고 상황을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 연설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올해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말까지 그냥 분위기 보면서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FOMC가 올해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네 차례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구간, 이 네 번의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두 번 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으니까 뭐 7월에 하고 9월에 쉬었다가 뭐 11월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속도 탔으니까, 흐름 탔으니까 더 빠르게 이제 물가를 잡자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더 뭐 가파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연준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기는 한데 더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 올리는 것에 찬성을 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견고하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해서 안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FOMC 하면서 사실 다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번 주에 그냥 반복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너무 좀 강조를 해버리니까 사실 저번 주에 FOMC 결과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의 물가, 뭐 그다음에 뭐 고용시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강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금리 인상이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정도 물가면은 연준이 저렇게 말을 해도 그냥 한 번 정도만 올리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아, 진짜 한 두 번 정도 올리겠구나 라고 시장이 실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또 확 올라갔죠. 7월 달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 다음 7월 말 정도에 있어요. 7월 한 25일, 26일 이 정도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6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달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CPI가 드디어 3%대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연준이 원했었던 물가 수준은 이 인플레 수준은 그러니까 2%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음 CPI가 이제 예상되는 예상 수치가 3% 한 중반대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치가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3% 중반대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원했었던 이 물가 수준과는 여전히 1%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연준이 말하는 바는 워낙에 확고한 것 같아요. 1% 정도는 더 내려야지, 내려가는 게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진짜 금리나 혹은 이제 완전한 금리 동결, 그러니까 피벗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시장이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기조가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나 연준이나 너네 아직 안심하지 마.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2% 갈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가 2%까지 우리는 더 이 금리를 조일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너무 안심하지 마 라고 저는 이번 주에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이 워낙에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작년도 그렇고요. 워낙에 우리 시장을 그동안에 가장 크게 괴롭혔었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줄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이제 가장 폭발했을 때, 그때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큰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경기 침체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시장을 조이는 이러한 어떤 뭐 이 손오공 보면 이 머리를 조이는 그런 이제 금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을 조이는 그런 요소로 금리 인상이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워낙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시장 투자자들은 아 이제 이번 달 빠르면 다음 달대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관점 투심을 유지를 했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투심이 많이 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우리가 주도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이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심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지금 고점에 도달하면서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에 도달을 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꺾여 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현재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크게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도 전체적으로는 약한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의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이전에 뚫지 못했었던 두 번의 고점이 있거든요. 약한 80만원 초반대 구간이 될 텐데 지금 80만원 초반대 구간을 또 뚫어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윗꼬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조금 힘있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구간의 매물 혹은 이 저항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0만 원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이 잘 나오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추세가 살짝 꺾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쉬어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도 섹터에는 결론적으로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조용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주도 섹터가 이제 이끌어주는 흐름이 나오려면 일단은 유동성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유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힘인 거고 시장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때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단 이번 주 후반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파월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개별주 이 섹터가 이끄는 시장이 되었던 거예요. 주도주가 쉬어가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이끄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그 외에 이슈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흐름, 그게 이번 주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일마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움직였나라고 봤더니 일단
월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에 엮였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하루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주 후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전체적으로 분출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에는 사실 종목이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였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뭐 그 중에서도 그나마 미중 관계 개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 중국과 다시 한번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왔었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 외에 중국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었고 물론 제가 또 오늘 뉴스 하나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청했잖아요. 독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아니면은 또 대가를 치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냥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뭐 이 부분을 신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화요일에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조금 뜬금없지 않았나 수능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교육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수능 킬러 문항을 삭제를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변별력을 살짝 이제 좀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사교육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능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공교육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교육주들이 움직일 만한 이슈였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시장이 움직여줬으니까 이 수능 킬러 문항 삭제에 따라서 교육주들이 움직여줬었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오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흑연 수요 급증에 따른 흑연 관련주들까지 굉장히 이제 이번 주에 이 시장을 이끄는 종목군들이 다 달랐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요일마다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다 달랐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움직이는 수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쉬어가는 가운데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번 주는 완전히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주도주들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각 요일마다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인상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댓글을 하나 봤거든요. 어떤 댓글을 봤냐면 인상가가 굉장히 좀 코미디인 것 같다. 소금 품귀 현상에 따라서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코미디다라고 이제 댓글이 달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는 항상 그런 코미디가 있어 왔거든요. 그 코미디의 역사가 짧지 않죠. 결국에는 1년, 10년, 20년 넘게 그 코미디가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이 테마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개별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종목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뭐 인상가나 그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 얘기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그다음에 뭐 교육주 흑연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슈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못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은 수급에 의거해서 움직이니까 보게 되면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구간은 바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일전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수급 대비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무언가 이슈를 타고 꾸준하게 삼부토건이 관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한 이제 이 관심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일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이슈를 타면서 삼부토건이 또 월요일 날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단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는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이 나왔었죠. SY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철도 다시 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대아티아이나 뭐 현대로템 이러한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었고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잘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교육주들도 사실 굉장히 눈에 띄게 수급을 줬었죠. 일단 유비온 보게 되면 유비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급을 밀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수요일 날에 일제히 그냥 수급을 밀어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고, 그 다음 날까지 바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주들 대부분 이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에 이 수급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이거 목요일 날에 무조건 교육주는 더 갈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 날에 아마 단타를 노려보셔도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교육주들도 충분히 좀 단타를 노려볼만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NN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 날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바로 이제 상보죠. 오늘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급을 또 목요일 날 어제 들어온 것보다 더 크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흑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한 거 흑연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왜 제가 지금 오전에도 흑연을 다뤘고 이제 뭐 상보도 지금 보면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흑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전에 리튬이 워낙 크게 움직였었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흑연이라는 게 여태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음극재 쪽에 이제 주요한 소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양극재보다는 리튬보다는 관심도가 낮았었죠. 그런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흑연이 지금 많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흑연 차지하기 싸움이 또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흑연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하나 만드는데 50kg에서 100kg 정도의 흑연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리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흑연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1%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가공된 재료의 98%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는 지금 중국이 사실상 다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흑연이 향후 몇 년 안에 부족해질 거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77만 톤 정도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때 리튬 관련주들이 대장 하나만 가지 않았잖아요. 2등, 3등, 4등 다 따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흑연주들 보니까 상보가 지금 대장인 것 같아요. 상보가 지금 대장인데, 상보가 오늘까지 만약에 종가까지 수급을 좀 밀어주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상보를 노리기엔 사실 부담돼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이틀 연속 60% 가까이 상승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보니까 접근할 만한 종목들 좀 충분히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흑연 관련주들은 꾸준히 조금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뭐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흑연 관련주들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은 계속 금리 인상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이번 주까지 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IT 쪽에 비중이 좀 많이 쏠려 있었죠. 그동안의 시장 상승이 뭐 반도체 쪽이나 혹은 뭐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반등은 이제 뭐 소비재나 혹은 이제 뭐 3차 산업 뭐 이러한 쪽에 이제 이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연준이나 파월이나 계속해서 이 시장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수급들을 받아줄 만한 좀 덩치 큰 섹터,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섹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슈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우크라나 뭐 교육 뭐 흑연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을 일제히 그냥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담았다가 뱉어버리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에 맞는 종목들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시장이 충분히 이제 종목들을 접근할 만한 환경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SY 뭐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에 이거 지금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조금 잘 들어와 있었던 모습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접근을 했었고 매수 구간 대비 25%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화요일 날에는 쉬어갔습니다. 화요일 날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매력적인 종목이 안 보여가지고 쉬어갔고 수요일은 교육주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주는 아마 이제 제가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워낙에 갑자기 뜬금없이 밀어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급이 쭉 쉬고 있다가 교육주 쪽으로 뜬금없이 수급이 좀 밀어올려지다 보니까 접근하려고 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은 쉬어갔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일 수익 노리면서 케이지 케미칼까지 접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양호했다라는 부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충분히 지금 이번 장세는 우리가 수급만 잘 확인을 하면 어렵지 않게 종목 골라가는 거는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는 이제 주도주 잡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이제 개별주들을 팔로우하기가 나는 힘든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파월이 상황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외주를 접근하면 같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러한 장세가 그대로 다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마다 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들이 다 달라지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좀 개별 이슈를 팔로우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도 섹터를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차전지나 반도체 쪽 얘네들을 잡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쪽은 사실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나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고점에 있다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인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누구나 수익 중이니까 누구나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고점인가라고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다루는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인다라고 한들 어느 정도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고점에 있는 물량을 뺏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배워야 산다 하면서 꾸준히 저가에서 물량을 크게 모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고점에 올려놓은 이상 이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쉬어가는 구간에는 같이 쉬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을 돌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 보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좋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뭐 2차전지 쪽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에코프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 번 연속 고점 돌파를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뚫어주기에는 살짝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장세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은 약간의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추천드릴 때에도 그동안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 대신에 뭐 코인테크라든지 뭐 아니면 그 외에 뭐 아비코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러면서 2차전지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들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또 매매하기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시장이 약간은 지지부진한 환경 속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에코프로 같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지 말고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에코프로 들어갔을 때 딱 이때 들어가가지고 매수가 대비 15% 정도 확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고점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을 해도 아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챙겨갈 수가 있구나. 아까 지금 보게 되면 S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제가 접근을 한 거잖아요. 월요일 날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에 접근을 하게 돼서 매수 구간 대비 2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고 들어가도 우리가 절대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주도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대로 나와주고 수급이 들어갈 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쉬어줄 때에는 결국에는 개별주에 접근을 하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물론 시장이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3분기에 실적 개선될 거다라고 이제 뭐 반도체 쪽은 일제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부터 또 이제 2차전지 쪽은 캐파를 많이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는 시장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 보니까 재작년 10월 이후에 최다였다. 예상 컨센을 상회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지표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3분기에는 저는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파월이나 연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자꾸 돌을 던진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만족 못했다. 더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 아직 안심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약간의 뭐 경고성 그리고 강조하는 이러한 이제 말들 자꾸 이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 3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게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주도 섹터들이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반도체 쪽은 이미 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렸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 가능성이 살짝 생긴 거죠. 워낙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2차전지도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의 시각을 돌려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얘네들을 접근을 못하면 사실 수익 볼 수가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쪽으로만 다 수급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저번 주에 후반부에 우크라이나 쪽에 수급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종목도 월요일에 분출 나와버렸죠.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구간 가운데 상승이 나왔었고 수능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한 부분은 수요일 날 수급 들어가면서 목요일 날에 단타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 흑연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갔고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 돌려보니까 흑연 관련주들 중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였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흑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수급들이 며칠 내에 들어오고 분출이 바로 나왔다가 바로 다음 섹터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이쪽을 접근을 안 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손가락 빨아야 되는 장세인 겁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만 보고 있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만 볼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볼 거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저는 당연히 수급을 보면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니까 이 종목들을 굳이 접근 안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구간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충분히 이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주마다 저는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주도주 그리고 개별 이슈에 갖고 있는 개별주들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수급을 보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연준이나 파월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유동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예요. 유동성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개별주가 이끄는 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분기에 진입을 하면서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부르는 것들고 포함을 해서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 산업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물가지표나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지속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찌됐든 이 연준의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종목별 순환매 환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상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그 굉장히 좀 코미디다라고 이제 하는 댓글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 지금 인상가도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뭐 교육주 이러한 흐름들과 그대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의 바람을 한 차례 탔다가 순환을 해버린 거죠. 보게 되면 수급이 아예 없었다가 들어갔죠. 지금 교육주들의 움직임, 흑연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비슷할 거예요.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한 차례 순환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금 테마 살짝 지나가니까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소금 테마가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미중 관계, 뭐 그 다음에 뭐 교육, 흑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시장이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타야 결국에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세가 지금 현재 시장 장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 수급이 살아있는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 수급을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다. 패스 팔로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 항상 이러한 이 시장의 대응 방식이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러한 장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파월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금리 인상을 연내 두 번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주도주가 다시 출현을 할 때까지 주도주가 강세 보일 때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도주 나올 때에는 주도주 또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줬다가 주도주 쉬어갈 때에는 또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해줘야죠.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이제 매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지수 자체가 어찌됐든 이 약간의 박스권 형태를 결국에는 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고점 뚫어주는 것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개별주 장세는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항상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뭐 이번 주에도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에스트리픽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돌아줄 만한 섹터들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벌써 이제 전기차 충전도 올해 몇 번이나 돈 것 같은데 지금 에스트리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구간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수급에 의거해서 그대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러한 이제 이슈에서 도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에서 도는 종목들을 결국에는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수급을 보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수급을 봐야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 받는 종목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관심 받는 종목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딱 집어냈을 때 그 수급에 의거해서 우리가 또 트레이딩을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관심을 받는 종목을 우리가 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 능력은 수급을 잘 보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이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받쳐주면서 움직여줘야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고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이제 뭐 연준이나 뭐 그 다음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부재하고 그러면서 이 수급이 부재한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차트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 그냥 지지부진하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종목인 거고, 그러면 그 종목들을 잡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에 밖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탄력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한 이제 종목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달, 이제 6월달도 벌써 5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예, 6월달 딱 이제 5거래일 남았네요. 5거래일 남았고 이제 3분기 진입을 해요. 7월달 이제 넘어가면서 딱 3분기로 진입을 하는데, 3분기에는 결국에는 유연한 매매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3분기는 저는 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는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따른 개별 이슈 종목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실적 개선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투자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주도주들이죠.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 다뤄질 거고요. 뭐 흑연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다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4차 산업에 따라서도,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이슈에 따라서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번 또 이제 흐름 타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니까 3분기에는 더욱더 유연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주도주와 개별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와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어떻게 수급을 보고 어떻게 이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 종목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에 진입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어떻게 이제 수급에 의거해서 또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는 앞으로 또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수급, 관심을 받는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수급을 들어간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시면 뭐 3분기에는 충분히 또 종목을 잡아가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가 내내 재미없었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장세에서 수급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어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번 주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한번 좋은 수익으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